광주 남구청 공무원 39살 하모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이전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. 업무를 시작하면서 차량 이전에 필요한 3천 원짜리 수입 인지를 복사해 사용해도 사후 점검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된 하 씨. 하 씨는 그때부터 자동차 이전 업무를 처리하며 복사본 수입 인지를 섞어 사용해 왔습니다. 동료가 해야 할 차량 이전 업무까지 자진해 처리하기도 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은 수입 인지는 은행에서 어떠한 신분 조회도 없이 95%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광주 남구청이 하 씨가 최근 처리한 100건의 이전 등록을 표본 조사해보니 70에서 80건 정도의 수입 인지가 복사본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. 업무를 맡으며 하 씨가 사용한 수입 인지 4만여 장 중 절반만 빼돌려도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. 전자 수입 인지를 2015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게 됐는데 복사해서 사용할 거라고 우리 내부에서 누군가가 업무 담당자가 그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.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 남구청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정부도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.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자 수입 인지 사용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감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